대달인 신혜선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제5회 동형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직무 분석 방법 중 구조적 면접법 그리고 비구조적 면접법. 구조적 면접법은 면접의 어떤 내용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거고, 비구조적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응답자의 그 반응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구조적 면접법의 정의, 미리 질문할 내용들을 마련해 놓고 그 순서에 따라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비구조적 면접법은 미리 설정된 소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구조적 면접법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고, 비구조적 면접법은 반대겠죠. 보다 심층적인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다양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싶네요. 실직 후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과정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앨리스의 ABCD 모델에 따라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2차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이틀을 정확히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는 실직이라고 나와 있지만 뭐 구직 실패라든지 이혼 후에 겪는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A는 선행 사건이라고요. ABCDE의 명칭만을 쓰는 문제도 5점짜리로 출제되어진 바 있어요. A는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해서 선행 사건, 즉 여기서는 구체적 사건으로서의 내담자의 실직을 의미해요. B는 비합리적 신념 체계, belief system이라고 하죠. 실직이 곧 자신의 부적절함, 무가치함을 의미한다는 신념이요. C는 consequence, 결과죠. 우울과 불안, 자괴감, 구직 활동의 위축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D는 dispute라고 해서 논박이죠. 실직이 곧 자신의 부적절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실직할 수 있으므로 그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에 이혼이라고 하면 이혼이 자신의 어떤 부적절한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이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에 집착하는 옳지 않다. 이렇게 바꿨으면 되는 거예요. 이는 이펙트는 효과예요. 자기 수용을 통한 구직 활동의 노력. 뭐 이혼이라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에 대해서 흥미사정 기법을 했었죠. 수퍼의 흥미사정 기법은 표조조라고 했었고, 흥미사정하는 목적은 여자 직직직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가선호와 흥미사정의 목적이에요. 직업선호 구별하기,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직업탐색 조장하기, 그 다음에 직업대안 규명하기, 그리고 직업 상 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하기. 여자 직직직 외우기 편하죠. 자기인식 발전 직직직이 세 개인데 직업 탐색 조장하기, 그다음에 나머지 4번 5번은 몰아서의 규명하기로 직업 대안 규명하기, 직업상 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하기.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성격 차원, 직업 어떤 적응 방식에 대한 차원 있었잖아요. 융근적방이라고. 그 직업 성격 차원은 민영리지예요. 시험 문제 엄청 이거 많이 나왔던 거예요. 민영리지 외우기도 간편하고요. 나오면 완전 땡큐예요. 그래서 민첩성은 말 그대로예요.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한다. 외우기 편하죠? 역량은 그 사람의 능력이니까 작업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외우기 쉽죠? 리듬은 다양해야 되니까 활동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마지막에 지구력은 지구력이니까 일단 시간적 개념이죠? 그래서 그때 기간의 개념인데, 요 2번, 3번을 합쳐놓은 거랑 비슷해요. 여기 활동의 다양성이라고 했었죠? 리듬에서. 그래서 다양한 활동의, 이렇게 다양한 활동의 수준, 기간을 의미한다.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2번, 3번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요. 민첩성은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한다. 역량 작업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리듬, 활동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지구력,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5번,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서 열등감 콤플렉스, 뭐 기관 열등감, 뭐 과잉보호, 양육태만 이렇게 세 가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 열등감, 신체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나 신체적 불안전에서 비롯되는 열등감. 과잉보호는 부모의 과잉보호에 따른 자신감 부족, 능력 결핍에서 비롯되는 열등감. 양육태만은 반대겠죠? 부모의 양육태만, 방치죠, 방치. 양육태만에 따른 존재의 가치관 부족에서 비롯되는 열등감. 기관 열등감, 외모나 신체적 불안전에서 비롯되는 열등감, 과잉보호. 부모의 과잉보호에 따른 자신감 부족, 능력 결핍에서 비롯되는 열등감. 양육태만, 부모의 양육태만에 따른 존재의 가치관 부족에서 비롯되는 열등감. 성능검사와 성향검사에 해당하는 검사명.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질문이 있기 때문에 1차에서 설명했었던 것인데 전체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리검사 분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심리검사 분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심리검사 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실시 방식에 따라서 실시 방식이요. 두 번째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세 번째가 측정 내용에 따라서 측정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검사 장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첫 번째가 실시 방식에 따라서 두 번째 사용 목적 세 번째 측정 내용 네 번째 검사 장면에 따라서 이 실시 방식은 다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실시 시간에 따른 실시 시간에 따라서 나눠지고 두 번째가 수검자 수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세 번째가 검사 도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실시 방식은 그래서 실시 시간에 따른 분류는 속도 검사냐 역량 검사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수검자 수에 대해서는 개인 검사냐 집단 검사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검사 도구에 따른 분류는 지필 검사냐 아니면 수행 검사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속도 검사는 속도 검사니까 속도가 주요 목적이니까 시간 제한이 있겠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의 숙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 같은 것이 해당돼요. 검사 명칭도 잘 알아두세요. 역량검사는 시간 제한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경시대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수검자 수, 개인검사 대부분은 이렇게 집단검사로 하는데 이 개인검사는 심층적인 측정을 개인의 심층적 그 어떤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판 웩슬러 성인형 지능검사라든지 GATB 일반 적성검사, 로샤 검사 같은 건 개인검사고 집단검사는 MMPI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MBTI 마이어스 브루스의 성격 유형검사, 그 다음에 CPI 이런 거 집단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검사 도구에 따라서 지필과 수행으로 나눠지는데 지필검사는 일반적인 검사들은 거의 다 지필을 볼 수 있죠. 수행검사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주행검사 그리고 GATB 일반 적성검사의 동작검사 이거는 수행검사로 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 우리가 규준참조 검사와 준거참조 검사로 나눌 수 있어요. 규준참조 검사는 상대평가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각종 어떤 입학시험, 선발시험 같은 거는 규준참조 검사를 상대평가를 이렇게 보잖아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규준참조 검사는 상대평가. 반대로 준거참조 검사는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 같은 국가자격시험은 준거참조검사예요. 헷갈리니까 주변에 규상이라는 애가 있으면 규상이를 그냥 소리 높여 불러보세요. 규상이에요. 규상이. 규준참조검사는 상대평가, 준거참조검사는 반대니까 절대평가 시험이다. 각종 국가자격시험에 해당되어진다. 측정 내용에 따라서 성능검사와 성향검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능 검사는 다른 말로 표현되는 게 많아요. 극대 수행 검사, 극대 수행 검사 또는 최대 수행 검사라고도 해요. 번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극대 수행, 최대 수행 검사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인지적 검사예요. 인지적,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인지적 검사다. 성향 검사는 반대로 해서 습관적 수행 검사예요. 습관적 수행 검사고, 그리고 정서적 검사예요. 정서 검사 이렇게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얘도 중요해요. 성능 검사, 극대 수행 검사, 최대 수행 검사, 인지적 검사는 지능이라든지 적성 검사 있죠. 그리고 성취도 검사가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각종 검사명들 아시겠죠? 지능 검사하면 뭐 한국판 웨슬로 성인용 지능 검사 이런 거 있죠? 스탠퍼드 비내 지능 검사, 적성 검사 GATB 아시죠? 성취도 검사는 학업 성취도 검사 이렇게 검사명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성향 검사, 습관적 수행 검사, 정서 검사는 성격 검사, 성격 검사. 뭐 MMPI, MBTI 아시죠? 흥미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BPI 아시죠? 그다음에 태도 검사. 태도 검사는 직무 만족도 검사 대표적으로 JSS 직무 만족도 검사 이렇게 내용을 쓸수 있고요. 검사 장면에 따른 분류는 시험에 잘안 나왔었는데 이게 19년도 시험에 나왔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얘는 축소 상황 검사. 그 실제 장면에 실제 상황에 업무나 과제를 축소시킨 게 축소 상황 검사.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다음에 모의 장면 검사는 시뮬레이션이죠. 실제 상황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쟁 장면 검사예요. 경쟁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만든 게 경쟁 장면 검사예요. 그래서 심리 검사는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각자 예를 들어서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실시 시간이라든지 수검자 수라든지 검사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 각 검사에 해당되어지는 거, 그리고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 이거 중요해요. 시험 문제 빠지지 않고 나왔던 거예요. 1, 2, 3번 이후, 1, 2, 3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모두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성능 검사는 극대 수행 검사, 최대 수행 검사, 인지적 검사라고 했었고, 그리고 검사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국판 웨슬로 성인용 지능 검사, 일반 적성 검사, 그리고 지능 적성 나와 있죠? 지능 적성, 그다음에 성취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성향 검사는 습관적 수행 검사이면서 정서 검사예요.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성격 검사 같은 것들 MBTI, MMPI 쓰면 되고, 그리고 흥미 검사 BPI 이렇게 쓰면 되고, 셋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세 개. 흥미, 적성, 그리고 태도 검사. 요 검사들 중에서 세개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7번에서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내봤어요.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는 실시 방식 중에서 실시 시간에 따른 분류라는 거 아까 정리했죠? 속도 검사는 제한 시간 내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야죠? 수검자의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숙련도를 측정하는 거야. 웨슬러 지능 검사, 바꿔쓰기 소검사. 역량 검사는 제한 시간 없이 수검자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 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 수학, 경시대, 문제 등. 이렇게. 그래서 심리 검사 분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의 주요 기법 세 가지를 쓰죠. 질동생이라고 했었죠?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이에요.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 그리고 생외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사정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단계 4단계. 고트프레드슨 하면 남자다, 사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심성사내 뭐 보시면 되겠죠? 심과 크기 지향성, 성 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고트프레드슨이에요. 심과 크기 지향성은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 성 역할 지향성.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 계층 및 사회 질서에 대한 개념의 발달과 함께 상황 속 자아를 인식하게 이른다.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은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더욱 발달하게 되는. 다시 한번, 고트프레드슨 힘과 크기 지향성, 심성사내예요. 힘과 크기 지향성,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 성 역할 지향성,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 계층 및 사회 질서에 대한 개념의 발달과 함께 상황 속 자아를 인식하게 이른다.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더욱 발달하게 된다. 진로 성숙도 검사, CMI요, 크라이티스요. 에서 성격 척도 중 태도 척도 다섯 가지다 했어요. 태도 척도다 하면 결참 독지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 참여도는 진로 선택 과정의 능동적 참여의 정도, 독립성,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수 있는 정도, 지향성, 진로 선택에 필요한 사전 준비와 이해의 정도, 타협성,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 이렇게 여러 차례 이것도 나왔어요. 결참 독지타예요. 결참 독지타. 집단 심리 검사 점수의 중심 경향치로서 대표값. 대표값 하면 우리가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세개 들어서 설명하면 돼요. 평균값은 말 그대로예요. 모든 점수의 합을 전체 사례수로 나누어 얻은 거, 이게 평균값이잖아요. 중앙값은 모든 점수를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위치상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요. 중앙에 있는 값. 당연한 거죠. 최빈값은 최고 빈도수라는 얘기잖아요. 그 빈도 분포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점수 또는 급간에 어떤 최빈값 급간 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급간의 중간 점수를 얘기한다. 평균값 모든 점수의 합을 전체 사례수로 나누어 얻은 값이다. 중앙값 모든 점수를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위치상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다. 최빈값 빈도 분포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점수나 급간의 중간 점수를 말한다. 직무 분석 방법 중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 결정적 사건법은 다른 말로 하면 중요 사건 기법이라고도 해요. 중요 사건 기법, 중요 사건 기법. 이렇게 같은 말이니까 이걸로 나온다 해도 모르시면 안 돼요. 결정적 사건, 중요 사건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상적 어떤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결정적 사건들, 중요 사건들이 왜곡되어 기술될 수 있다는 거야. 세 번째, 추론 과정에서 직무 분석가의 주관이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이죠. 일상적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 과거의 결정적 사건들이 왜곡되어 기술될 수 있다. 추론 과정에서 직무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13번, 한국 직업사전에 부과된 부가 직업 정보 5개. 우리 13개 외우고 있었잖아요. 정육숙 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그 13가지 중에 6개 쓰는 거 우습잖아요. 정규교육 육체활동 숙련 기간 직무 기능이라고 했어요. 개요로 쓰시면 안 돼요. 작업 강도 작업 환경 정육숙직 짝짝짝 자유관조 표표표. 직업 분류의 개념인 직능, 직능 수준, 직능 능력. 직능이라는 것은 줄임말이죠.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 이게 직능이에요. 그 개념으로 맞춰 보시면 되겠네요. 직능은 직무의
업무와 가업을 수행하는 능력, 이게 직능이죠. 말 되죠? 그러면 직능 수준은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직능 유형, 직무 수행 능력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에 따라서 또는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그리고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와 직능 유형이 관련되겠죠. 말뜻을 이해하시면서 외우시면 쉽게 갈수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쭉 읽어보시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의 조건 아시죠? 한계 생산물 가치 BMPL이 임금률과 이렇게 같아지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쓰실 때는 뒤에 정답을 제가 제시해놓고 있지만 이렇게 MPL 한계 생산량을 구하셔야 돼요. 여긴 0개고 여기 1단일 때는 단위수에서 빼고 1-0분의 2니까 2개가 되고 2단일 때는 2-1이니까 분모는 1이니까 음이 없고 4에서 2 빼면 2 되고 3단일 때는 이렇게 3이 되고 4단일 때는 이렇게 1.5, 0.5,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VMPL은 P 곱하기 MPL이잖아요. VMPL이 P 곱하기 MPL. 임금률이 150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100원이라고 했었으니까 150이 나오려면 MPL은 얼마에서 1.5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럼 1.5에서 결정되면 최저 고용 단위는 노동 투입 4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답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이렇게 미리 노동의 한계 생산량 MPL 이렇게 공식을 적어놔 주세요. 한계 생산물 가치 P는 가격이다. 이렇게 쭉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렇게 해놓고 이두 개의 표를 작성해 주세요. 한계 생산량, 한계 생산물 가치 쭉. 그래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이퀄 임금률에서 결정되어짐으로 최적 고용량은 4단위이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한번 더 쓰는 거죠. 최적 고용량은 4단위이다. 이렇게 답을 쓰시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외워두셔서 몇번 써보시면서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제시하면 돼요. 임금의 하반 경직성의 의미. 한번 올라간 임금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한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떨어지지 않은 채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 이것을 우리가 임금의 하반 경직성이라고 하고요. 이유는 우리 그거 했었죠? 최강 노화장 효과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최저임금제 실시,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 환상, 장기 근로계약, 그리고 여섯 번째, 효율성 임금제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최강 노화장 효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했었으니까, 시험 문제 역시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중 이전 효과와 위협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전 효과라는 거는 노동조합의 조직 부문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비조직 부문에 몰리게 되니까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 이게 이전 효과라고 했어요. 위협 효과는 노동조합이 조직될 것을 두려워하여, 또는 우려하여, 이렇게 해도 되겠죠. 비조직 부문의 기업이 미리 임금을 인상시키는 거죠. 이전보다 임금을 더 많이 인상시키는 효과, 이게 바로 위협 효과라는 거, 이전 효과와 위협 효과, 역시 이해하시면서 외워두셔야 돼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하는 요인, 다섯 가지 쓰시오. 뭐 우리 많이 했죠. 이런 시법 남자가 꼬여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임금의 증감, 시법, 법적 제도적 장치의 유무, 남편 소득의 증감, 자녀 수 증감,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 여부, 고용 시장의 발달 여부, 여성의 교육 수준,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 증감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쓰시오 했는데 이렇게 증감하면 안 되겠죠. 증가시키는 요인을 쓰라고 할 때는 시장 임금이 증가했다, 증가다, 증감을 써야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유무가 아니라 있어야 되죠. 남편 소득은 감소해야죠. 남편이 한 달에 1억씩 벌면은 왜 나가서 일을 해? 자녀 수가 감소돼야지 가서 일을 하죠. 애가 12명 딸렸는데 어떻게 일을 해, 흥부 마누라가.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요. 가계 생산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야죠. 집에서 손빨래 하려면 언제 나가서 일해요? 고용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야죠. 이게 증가 요인이에요. 반대로 감소 요인 나온다면 반대로 쓰시면 되겠죠. 지금 제시된 문제는 결정 요인이에요. 증가 감소가 따로 안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증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의해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이거 무턱대고 외워놓고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요인을 쓰시오 했는데 시장 임금의 증감 뭐 이따위로 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형태주의 상담에서 개인과 환경 간의 접촉 유형 다섯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내투 반융편이에요. 내투 반융편. 내투 반융편. 내사는 개인의 가치관 등의 주변의 영향을 받거나 스스로의 경험에 무비판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투사는 자신의 감정, 생각 등을 타인의 것으로 왜곡하여 지각하는 현상이고, 반전은 타인에게 표출한 행동을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융합은 중요한 타인과 자신과의 경계를 짓지 못하고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편향은 감당하기 힘든 환경 등의 압동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서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내투 반융편. 20번 경쟁 노동시장 경제무용의 기본과정 5가지. 첫 번째, 노동자 개인이나 개별 고용주로 시장 임금의 영향을 발휘할 수 없고, 두 번째,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노사 단체 없어요. 정부의 임금 규제도 없고,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 정보를 가져요. 직무의 성격은 동일하고, 임금의 차이만 존재한다. 성격은 동일한데 임금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모든 노동자는 숙련 및 노력에서 동질적이다라는 거. 모든 직무의 공석은 내부 노동시장이 아니라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사실. 7개 중에서 6개 정도는 필연적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강의 내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